한 주간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이 SNS에 올린 글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9월은 행사가 많은 달인데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한 뒤 올린 소감들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중구동구 강화홍진의 안상수 의원은 섬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행 일이나 병원 때문에 육지로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객선 운행 일정 때문에 육지 체류 기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크다면서 여객선 준공영제가 빨리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동갑의 박남춘 의원은 지난 13일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소감을 사진과 함께 전했습니다. 해경 해체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기념식인데요. 인천 해경부두에서 개최돼 더 의미가 컸다고 합니다. 박 의원은 새 출발하는 해경이 해양 주권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동을의 윤관석 의원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거와 정치 관련 개혁법안 146개를 상정해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특히 말이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구갑의 이학재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양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기내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최근 5년 사이에는 무려 1천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적발 건수의 60%가량이 액체 종류이고 흉기나 가위, 칼 같은 종류도 10%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을의 신동근 의원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소감을 SNS를 통해 전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해경으로 거듭나길 당부하면서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던 해경의 인천 환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게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를 만난 이야기를 SNS에 올렸습니다. 슈레더 총리는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북방 경제 사업과 러시아 에너지 협력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남북 관계는 다양한 접촉을 통한 변화가 중요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민경욱 의원은 남동갑 당협위원회를 찾아서 내년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장석현 남동구청장과 함께 내일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는데요. 뭉쳐야 다시 설 수 있다면서 당원들의 결속을 주문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한 행사장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용소방대 경연대회에서 의용소방대원들과 족구를 하다가 왼쪽 종아리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한 행사장에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이용해 입장하기도 했습니다. 유 시장은 9월 들어 부쩍 늘어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부상을 입은 것 같다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NS 미주알 고주알이었습니다.